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6일자 기사네요. 민심 강조, 한동훈 25만 원 지원법에 반대하더라도 대안을 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필리버스터 돌입 전 지도부 회의에서 강조, 전기료 부담 더 낮춰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여당으로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앞서 개최한 최고위 사전회의에서 야당은 민생 관련 대안을 내놓는데 우리가 반대만 하는 모습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한 대표 언급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원이 13조 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필리버스터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에 우리가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강행 처리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지 혼자 멋대로 해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이 법이 선심성, 현금성 정책은 맞지만 야당은 그래도 정책을 내놓는 모습인데 우리가 안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합니다. 한 대표는 혹서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기존 대책 외에 전기요금 추가 감면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 1만 원이라도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내걸고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국민의힘당이 당론 반대했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25만 원 지원법 등에도 민심을 기준으로 기존 정당 여당 입장보다 한발더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기에 앞서서 본 뉴스는 나의 코멘트에 앞서서 저희 공지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낙동강 상류에서 인체 치명적인 카드물 기준치 30배를 배출하고 안동댐 물고기를 떼죽음을 시키는 Y 기업의 이 치명적 카드물 대구 구민 부산 창원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키고 50년간을 배출해서 Y 기업 장회장은 지난 20년간 사회의 크고 작은 대형 사건 정신조종 가스라이팅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살인 사건 다수 연예인 정신조종 자살 사건 이태원 사건, 이 천안함 사건, 이거 다 지금 Y기업에 뒤에서 조종하고 다의 법제라는 것을 내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리면서, 우리가 서울 방배동집에서도 우리를 생명을 청부살인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위험에 빠뜨렸는데, 또 우리 경제적으로 임대와 매매를 35년째 막고, 주변 그 부동산한테는 우리 집을 죽이는 데는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 하고는 지금, 완도로 귀촌해서 있더니 앞뒤로 전부 네다섯 명의 하수인을 갖다가 해놓고 우리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서울에서 집에서 묻혔던 독 똑같은 독을 묻혀요. 그 황산 가스 그 손이 타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하수구의 파이프로는 그 독이 독가스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전부가 다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두통이 오고. 막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런 것을 지금 보내고 그것이 이제 가스관을 우리 집에다가 연결시키는 부분을 내가 카메라로 하고 또 우리 과실수에다가 첨단 기계로
그 나무만 딱 이렇게 예, 그 예, 저기 첨단 기계로 예, 갖다가 그것을 쏘아서 예, 죽이는 그런 사진을 갖다 보냈더니 즐겁을 하고 그걸 맞고 버퍼링을 시키고 내 글을 갖다가 내 목소리를 죽여버리고 이런 소리를 안 나오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드디어는 어제는 한 다섯 개의 저기 유튜브에 그 생 라이브 방송을 다 갖다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녹음이 되지 않도록 이 막았어요. 저 첨단 기계를 갖다가 해서 급발진을 시키고 우리 개를 독을 던져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방송을 타고 이게 이제 화면 그 저기 장소를 갖다 비추니까 지금 나의 이 유튜브하고 업로드 쇼도 이런 거 전부 못 가게 하고 또 이제 예, 시간을 갖다가 내가 계산하면 수백 시간인데 4시간 뭐 6시간 15시간 이런 식으로 예, 시간을 갖다가 줄이고 예, 우리 44년 갖고 있던 방배동 권리증을 여기에서 정신조정에서 빼나가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장난치고 이런 장난을 지금 Y기업 장회장 놈이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터넷으로 이 자기 그 이런 악행이 나가니까 내 글을 막고 내 글을 지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지금 이 그 동영상은 업로드를 방해쳐요. 이것이 제대로 지금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오늘 지금 그 지속적으로 이 방송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연합뉴스 민심 강조한 한동훈 25만 원 지원법에 반대하더라도 대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본 기사에서 지금껏 기존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보여준 반응과는 달리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한동훈 후 대안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주 한동훈 똑똑해요.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힘당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으로 신선해요. 역시 한동훈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진지하고 문제 해결에서 문제 해결과 상황 파악의 핵심을 뚫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아 이거 뭔지 하겠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고민을 한 모습이 보이고 많이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국민의힘당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당대표 아주 잘 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당이 자꾸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 이 한동훈이 같은 당대표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아주 지금까지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보여준 태도하고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보는 25만 원의 지원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6일자 기사 민심 강조 한동훈 25만 원 지원법에 반대하더라도 대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